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에 신일그룹에서 보물선이라고 부르는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일그룹에 따르면 약 15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개소리입니다. 네. 돈스코이오는 배수량 5,976톤의 함선입니다. 그리고 전투함인데요. 러일전쟁 중에 발생한 쓰시마해전에서 패전한 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의 추격을 받다가 러시아군이 알아서 자침을 시켜버렸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일종의 항복 표시였습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6,000톤이라고 말했는데 6,000톤의 배에 금괴 200톤을 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전투에 파견된 함선인데 금괴를 싣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있는데 전투함에 싣는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일그룹이 본체 인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일그룹이 발굴 승인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을 발굴하려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승인 신청조차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상 상식이 별거입니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